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힘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00선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WTI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3%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한국 시장도 뭐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아시아 시장은 선반영을 좀 받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해외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초가 출발 이후에 상승 마무리가 됐지만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에 있어서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 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산업재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전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재 쪽 섹터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과는 좀 비슷하게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 이 미국 시장, 뉴욕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기술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애플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산업재 쪽 섹터하고 금융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을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악재거리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관련 제재 방안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좀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변동성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보다는 혼조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뭐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이 부분들로 좀 떠들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는 사실 뭐 크게 의미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좀 쉬어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지표 발표가 좀 있었어요. 국내 쪽에 지표 발표가 좀 있었었는데 종합경기 실사지수예요. 보게 되면 4월 달에 좀 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경제 위기별 BSI 전망치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는 또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코로나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전망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 요인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한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좀 지속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 쪽에서 좀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이에요. 어제도 장중 내내 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했다가 장 막판에 다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면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에요. 지금 선진 시장의 평균 PER, 뭐 부분들을 보게 되면 18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년 평균치로 보게 되면 거의 16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9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근데 신흥시장 쪽 같은 경우는 평균 PER 따져보게 되면 12.5배 정도 수준입니다. 5년 평균치로 따져보면 12배가 조금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 고평가를 좀 받고 있는 밸류가 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 쪽이 선진시장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 쪽의 흐름들이 좀 더 양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장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 매수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이 판가름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은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다우지수가 2% 이상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사실상 조정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소부장 섹터 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할까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뭐 추가 상승보다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6.65포인트가 전일 종가였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270포인트 자리대가 가장 큰 저항 자리대예요. 121선과 241선이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3월 달에 저가 권역이 이탈됐던 그런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대는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적인 부분들 뭐 264포인트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시장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차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수주들 어제 대형 섹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속성이 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순환매적인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한 번 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2차전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까지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2차전지 쪽의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고가 권역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일단 매물 소화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지만 일단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런 종목분들이 상승을 해 나가면서 다른 종목분들 같은 경우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IT 쪽 섹터라든가 2차전지 그다음에 소부장 종목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주들이 한 번쯤은 순환매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성장, 미래적인 성장을 좀 보게 된다면 친환경 자율주행차 이쪽에 관련돼 있는 자동차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IT 쪽 섹터 대형주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박스 가드리도 좀 가둬놓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서 너무 좀 저평가로 받고 있는 금융주들이나 그다음에 혹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조선주들 뭐 이런 쪽으로 한 차례 더 순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소부장 종목분들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은 매물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종목장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의 이 선정,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에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3월 지수 급락기에 바닥권역에서 참 잘 잡았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런 종목분들은 끝까지 어금니를 좀 깨물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좀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부 정도는 좀 챙기는 전략은 좋겠지만 바닥권역에서 좀 매수를 했다라면 성장성이 가미된 그런 종목분들은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 보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는 매번 뭐 소부장 섹터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섹터는 제약바이오 쪽하고요. 소부장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종목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분들도 좀 상당히 많고 소부장 쪽도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슈와 모멘텀 거리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에 열리는 뭐 아마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매지용 같은 기업들도 일단은 관심 가지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 빠졌다가 회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매지용 같은 경우는 콘탄 수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정고점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5월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좀 괜찮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변태적인 그런 기업이기는 해요. 사실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대응보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추세적으로 저점 자리대를 서서히 좀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저가 매수를 좀 해본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 거리도 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미코젠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좀 해줬었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그래도 견조한 그런 견조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고점 돌파 시도 32,000원 자리대가 넘어서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우선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121선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예요. 카메라 검사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독보적이죠.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포인트를 좀 잘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깊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소극적으로 좀 보더라도 전날 기관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기관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때 노려보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더구전자 같은 기업도 있어요. 더구전자 같은 기업은 애플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 거리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진 않아요. 단지 8,000원대에서 8,500원대에서 한 7,600원, 7,500원 정도의 박스 권역에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좀 거래량이 약간 증가를 하면서 21선을 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된다라면 종목점 돌파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애플에 있어서의 이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 이 LG 쪽에 LCD 패널을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구전자까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모멘텀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시장은 종목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2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1%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2차전지 업종들 그리고 철강 업종의 시장 이끌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2% 이상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WTI도 점차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이 분위기입니다. 한 달 사이에 WTI는 거의 2배 가깝게 뛰었습니다. 간밤에는 3%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쳤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좀 반영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좀 쉬어가네요. 삼성전자가 0.5% 하락세 나옵니다. 49,000대 그래도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6% 넘게 빠집니다. 81,400원대 간밤에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 오늘 시장에서 좀 반도체 종목들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좀 올랐던 만큼 오늘 좀 쉬어갑니다.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죠. 어제도 장중한 때 신고가 경신했지만 마감 때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쉬어갑니다. 차익실현 매물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 가깝게 하락하네요. 23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42,95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인데 일단 어제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빨간불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LG화학은 앞에 4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8% 넘게 하락 나오고 있고 40만 6,500원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1.4% 넘게 빠집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어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죠. 어제 11% 이상 상승세 나왔고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쉬어가네요. 38만 1,000원대 그리고 카카오도 쉬어가지만 여전히 9위권 유지합니다. 2% 넘게 빠지면서 26만 4,000원대 그리고 LG 생활건강 1% 가깝게 빠지면서 140만 원대 이탈되고 138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하락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뭅니다. 0.15% 하락하면서 202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2020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728포인트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크게 빠지네요. 현재 3% 넘게 빠지면서 88,700원대, 제약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집니다. HLB가 어제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좀 올랐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CZ 어제 하락세였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이어갑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112,300원대 5위권 알테오젠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04,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가 0.47% 하락세 나오고 있고 CJ ENM이 0.93% 상승 나옵니다. 이 KMW도 마찬가지로 광고업권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5G 지난주에 좀 튀었다가 이번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하락장에서도 광고업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 CJ ENM과 함께 미국의 컨텐츠와 관련된 이 회사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가깝게 튑니다. 79,6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어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차익실현 매물들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 넘게 빠지네요. 현재 112,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좀 던지고 있고 개인이 벌써 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뭐 최근에 계속 매매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뭐 이제 종목들이 끊어지거나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적인 이제 매매로 보시는 분들은 매매 시그널로 계속 뭐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뭐 시장이 흔들려도 뭐 매매할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강한 장에서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장에서 매매로 안 될 일은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단타를 할 때에서는 수익이 날 때에서 좀 빨리 챙겨주는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약한 종목보다는 강한 종목을 엔터를 치는 게 항상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오늘도 잘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줬던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청자 질문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자, 어제 굉장히 강했죠? 어제 삼성 SDI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2차전지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삼성 SDI 어제 굉장한 강세, 신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어제 신고점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삼성 SDI와, 그 다음에 LG화학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강한 양봉을 어제 보여주면서 아직 돌파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뭐 흔들려주는 2차 전지가 이제 흐름이 끊어졌다기보다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눌리는 부분들이고요.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이 움직여준다라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또다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어제 장대 양봉의 거래가 실린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섹터에서 SK이노베이션은 뭐 정유주 화학주 섹터도 같이 포함을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적으로 볼 때에서도 많이 못 갔고 어제 거래 실린 이 장대 양봉이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급을 보면은 어제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과 연기기금 31만 주와 기관들 38만 주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겹다 보니까 이제 40만 주를 던지셨는데 결국은 어제 개인들의 매도와 연기금과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하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11조짜리 뭐 상장 폐지된 종목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배터리주들이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를 그린 뉴딜로 전 세계들이 그린 뉴딜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SK이노베이션 어제 강하게 움직였는데 손절 가격 10만 원 정도로 잡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인데 오늘 마침 이제 2차 전지주를 약간 흔들려 주니까
막 쫓아가서 공략하기보다는 좀 싸게 장중에 밀릴 때 한번 공략을 하시면 SK 이노베이션은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더 내려가서 10만 원이 깨지기보다는 14만 원, 뭐 16만 원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BK 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시청자분이 질문 주신 종목인데,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적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상장폐지 이슈가 한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었던 건데, 과거에 이 회사는 이제 동양 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인데, 뭐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뭐 신재생 사업도 하고, 앱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 IT 시스템 통합 사업, 뭐 IT 아웃소싱 사업, 뭐 유통 사업,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도대체 뭘로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을까 정도의 좀 애매모호해요. 뭐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뭐 실적을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서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좀 연속 적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차트만 보면 바닥에서 거래가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역별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대양봉에서 계속 이제 위쪽으로 움직여주는 부분인데, 이게 어제 거래가 실리면서 왜 움직였나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라임 사태로 인해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장 폐지설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쪽에서 법적 근거를 좀 이제 상장 폐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그런 이제 연루와 의혹을 좀 밝히면서 다시 이제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가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악재가 사라지니까 지금 급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매매로서는 괜찮습니다. 매매로서는 괜찮은데, 이 회사가 뭐 이렇게 딱히 뭔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없어질 뻔했던 회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다시 올라갔다가 뭐 실적 부분들이 나중에 별로 좋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애들은 또 신기루처럼 또다시 푹 하고 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서는 길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보다는 아주 짧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오히려 초보자들은 괜히 이런 데서 욕심을 내다가 물려가지고 가져가다가 손실나는 경우들, 혹은 상장 폐지를 다시 물론 그 이슈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좀 시끌시끌한 이런 이제 종목들에서 좀 문제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뭐 요즘에 계속 IT 부품주들 순환하면서 잘 움직이니까 안전하게 뭐 IT 섹터 아니면은 뭐 결제주라든지 뭐 최근에 이슈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언택트 관련주 해가지고 뭐 지금 하여튼 뭐 그쪽 뭐 결제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셔도 이쪽보다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손절 가격을 굳이 여러분이 매매하겠다라 그러면 어제 장대양봉이 한 6,950원 정도 라인,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매매는 가능하지만 저는 요거는 이제 관망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으로 주신 종목은 이제 하츠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매수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자, 요거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에서 이제 저항 부분이거든요. 어제 부분에서 이제 저항 라인에 걸리는 윗꼬리가 생긴 거래가 좀 실렸는데, 최근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물량 소화를 다 하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하츠도 마찬가지, 이 하츠는 이제 벽산그룹 계열의 이제 주방기기 업체인데, 국내 이제 레인지 후드 시장 점유율은 뭐 국내 기업에서는 1위예요. 점유율은 1위고, 어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좀 빠졌지만,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 후드, 그래서 뭐 헤파 필터 환기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도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냉방비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환기 시스템에서 전열 교환기를 뭐 사용을 하면 냉방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잠깐 급등을 했다가 밀렸는데,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는 물량 소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물량 소화를 한번 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9% 정도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6% 정도 올라갔는데, 올라간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이제 환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적들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호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공략을 뭐 눌림목 공략을 했다가 손절 라인은 한 6,200원 정도 좀 깊게 좀 잡아서 매매적인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추세 전환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자금이 큰 사람들은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좀 전에 봤었던 BK탑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아직은 적자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타, 초단타 아니면서는 이제 관망이 좀 유리해 보이고, 하체 정도는 지금처럼 이제 눌릴 때마다 한 2, 3일 정도 눌렸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본다라 그러면은 눌림목 저점 매수 오늘서부터 좀 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실전 매매 종목 시간에서는 10시에 이제 방송이 시작인데요. 바닥 종목들 요즘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좀 이따가 바닥 종목들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빠르게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세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이 한진칼이에요. 한진칼, 단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경제에 대한 재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항공주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에 있어서의 조금 지원을 받게 되죠. 정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M&A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등락을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기타법인 쪽에서 2%를 좀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 또 갭상승 출발을 했단 말이죠. 정고점에 있어서의 저항자리대예요. 정고점 권역에 있어서의 저항자리대인데, 대량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아래끌이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글쎄요. 일단 종목을 좀 접근한다면 좀 9만원대 초반짜리대가 눈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굳이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추격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자리대가 지금 98,000원 언저리인데, 그 98,000원 언저리대가 지금 저항자리대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97,000원, 98,000원 이 자리대.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자리대가 긴 양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9,000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수 접근은 9만원 이하 권역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조화제약을 좀 물어보셨어요. 조화제약 매수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열받아 있는 종목이에요. 과열 종목인 상황인데 이 종목을 좀 매수로 들어간다? 30분 단위로 좀 거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 종목은 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항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6,000원 이하 권역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좀 관망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에스폴리텍이에요. 에스폴리텍을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매수는 언제든 할 수가 있어요. 정고점에 있어서의 저항자리대, 그리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5,100원대?
5,100원 이하권역으로는 다이내믹스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5,100원 이하권역에 매수를 했다라면 우선 전고점 자리대 5,700원 자리대잖아요. 여기가 5,700원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 구간에서는 일부 좀 챙겨가면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종목은 추격 매수를 하면 따지속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캔들을 보게 되면 윗꼬리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결국 5,1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700원 정도 뭐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네, 잠시만요. 일단 OCI라는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OCI 관련해서 지금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좀 추세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유니온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해서 지금 태양열도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OCI 관련해서는 예전에 굉장히 한 10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일단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121선 목표가 일단은 5만 원 정도 보시고 좀 짧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뭐 2, 3년 동안 끌고 가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종목은 부산 중공업입니다. 일단 중공업 관련해서 오늘 추세도 굉장히 괜찮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짧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거 뭐 두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 그런 경제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향들보다는 기업의 역량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인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중공업 관련, 조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다. 라고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상단 121선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은 계속적으로 바꿔야 되고 종목들이나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고, 지금은 예전의 그런 투자법이나 종목들로는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종목은 상하프론테크 매수 시그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 천천히 접근 가능하다. 아침에 이제 살짝 들어 올렸다가 지금 살짝 흔든 다음에 꼬리를 달고 십자선을 딱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저점은 짧게 한 2, 3% 정도 잡으시고 1740원 전일 종가 기준 정도에서 일단 지지선 그쪽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지만 지금은 어제 전일 많이 상승이 나왔고 저점부 대비해서 많이 떠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접근인 만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추세를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이슈도 되고 있지만 이미 많이 떠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 유동적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자. 또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공교롭게도 딱 18,000원 구간이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꿈쩍꿈쩍 되는 모습이거든요. 뭐 지금은 살짝 들어가시고 아니면 종가 정도까지 들어가셨다가 보셨다가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느긋하게 관망하시는 그런 관점. 단기적인 목표가는 19,000원, 20,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는 가운데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강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세 종목을 상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두국철강입니다. 일단 두국철강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두국철강은 철강 제품, 그리고 이제 가공, 제조하는 그런 업체예요. 최근에 이 철강 관련 섹터가 많이 좀 소외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어제 중국 그 경기 기대감, 그리고 이제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 관련 섹터, 이 철강 섹터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요. 일단 테마의 연속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장의 흐름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문배철강의 흐름을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테마에서 그 대장이 강하게 되면 2등주, 3등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반대로 이 대장주가 좀 밀리게 되면 맨 먼저 흔들리는 것은 2등주, 3등주입니다. 지금 부국철강의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예, 오늘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문배철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좀 관망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한 5일선 정도, 아니 한 120일선 정도, 한 4,2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뭐 짧게 대응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저의 시그널은 중립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은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시그널을 좀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회사가 일단 그 친환경, 고효율, 그 수소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예요. 특히 이제 국내 연료 전지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 알짜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그룹이 재정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종목이 그 매물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좀 급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라 해서 그 수소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그 세부사항이 나올 텐데요. 그런 전체적인 그 그린 뉴딜 기대감 또 매각 이슈 해서 이제 중기적으로 이 두산 퓨얼셀은 관심을 지속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가 매수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요. 이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말씀은 리스크가 좀 있다. 대신 또 그 하이 리턴 해갖고 큰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14,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일단 실기 나시면 실기 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 아, 더 끌고 가고 싶다, 이런 기대감에 더 끌고 가고 싶다 하면 일정 부분은 길게 손절 라인 14,000원을 염두하시면서 뭐 길게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종목은 마지막 종목으로 그 유니테스트 그 유튜브에서 장기적인 그 매수 시그널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니테스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미지 센서 관련해 갖고 테스터 또 이제 촬영용 반도체 테스터 이런 시스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주로 이제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주가의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 같아요. 따라서 일단 그제 장대 양봉 이후 한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가급적이면 중기로 접근하실 때 한 15,000원 부근에서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수익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 한 18,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므로 중기적인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외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시그널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은 유동성 보강으로 인해서 여간에서는 조정을 잘 안 주는 시장이에요. 오늘 살짝 뭐 조정을 주나 했는데 여전히 보합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상당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단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장은 유동성이 계속 보강되면서 굉장히 강한 장이다 이런 시장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종목을 자료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종목이 첨보예요. 첨보를 언제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가격이면은 뭐 한 반 이상 익시련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첨보라는 기업은 소재 첨가주로서 전자재료인 LCD 식각에게도 첨가제가 들어가고 OLED나 반도체 공정 소재로도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한 43%, 그 다음에 2차전지 전해질 첨가제로 들어가서 여기 한 40% 해서 주로 이 두 부분이 이제 주된 상품인데 하반기에 증설 이슈하고 맞물려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제 상당히 기대되는데 최근에 2차전지 이슈를 받으면서 2차전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같이 좀 급등을 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 수준인데 현재 올해 예상되는 포워드 퍼 기준으로 해도 한 25배 이상 되면은 2차전지 관련주보다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살짝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격으로 봐도 지금 60일 이격이나 뭐 20일 이격이 60일 이격은 뭐 145 수준에 도달해서 충분히 과열권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 이상 이익 실현한 다음에 눌린다면은 다시 싼 가격에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진행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을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최근에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철강주는 그렇게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철강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 고용 문제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증설로 전 세계 공급 과잉이 유지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내내 사실 청강주는 어려웠는데 최근에 경제 재개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소형주 중심의 철강주가 좀 반짝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런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 어제 기관 외국인 들어와서 들어왔고 오늘도 시가를 거래량 실리면서 뚫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가 유효한데 목표가를 길게 보지 마시고 직전 고점인 23,500원 수준이 보이는데 한 이 수준이 오면은 매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안 움직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다시 박스권에서 형벌 가능성이 있어서 여차하면은 그냥 또 바꾼다. 또 하방도 사실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들어가는 건 부담이 없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자. 그다음에 안 움직이면 바로 종목 교체한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대제철은 단기적 매수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기업은행이에요. 마찬가지로 은행은 현 상황에는 선택하는 데 맞지가 않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이제 대출을 통해서 예대 마진으로 영업을 하는데 최근에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장기 금리가 굉장히 하락했죠. 그러다 보면 은행의 주수입원인 장기와 단기의 예대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익 구조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다시 구조적으로 수익이 제대로 나오려면 장기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싸다는 매력 외에는 딱히 매력이 없는 게 좀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목 선택하실 때 이제 싸고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차라리 좀 눌림목을 통해서 최근에 주도업종에 좀 충분한 눌림 자리가 나면은 주도업종 쪽의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 현황 만나볼게요. 3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관만 전문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2%의 마이너스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박원재 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1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에는 정재훈 위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 포트폴리오 현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 김광만 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2위에는 미투온 올라와 있는데요. 1위에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선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위도 함께 만나볼게요. 박원재 위원님이시죠. 일단 2위에는 SKC 코오롱 PI 올라와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 권역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권역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종목이고요. 2위에는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2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입니다. 일단 3위에는 원익 QNC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추천 의견을 주셨는데 벌써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2위에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7%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셀트린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1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만 전문위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서 청개구리님께서 올려주신 그 유니테스트를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선정해보았는데요. 일단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특히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삼성에서 CSI용 그 파운드리를 증설하겠다. 특히 이제 이 이미지 센서 관련 쪽인데요. 화성에다가 한 1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니테스트는 그 이미지 센서 테스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이날 그러니까 5월 2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 이후에 아마 눌림 조정이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한 이틀 정도의 눌림이 조금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한 15,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재반등 시 한 18,000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매수와 또 삼성의 이미지 파운드리 증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꾸준히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한 15,000원에서 현재가 정도에서 이제 꾸준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한 14,000원 정도로 러프하게 좀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8,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중기적으로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승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계장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